뒤로 더 돌려볼 수 있네요, 그죠? 뒤로 더 돌려보니까 장난 아니죠, 여러분들? 야, 이게 뭡니까,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펀드 매니저 문기현우의 신뢰도의 높은 방송 주식후견인 TV입니다. 네, 오늘은 참엔지니어링 이 종목에 대해서 한번 해볼 텐데요. 시가총액이 426억이고 그다음에 보시면 502원입니다. 동전주인 거 아실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항상 경고를 드리는 대로 지폐주가 아닌 동전주는 그 회사의 값어치를 그대로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도 이거를 갖다가 수요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생각을 해보셨을 때 어떠한 물건이 있는데 구찌 가방이라고 예를 들어 볼게요. 구찌 가방이 200만원이면은 어느 정도 할인 혜택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어떤 구찌 가방은 500원이래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해도 와 그거는 짭 중에 그냥 저질 짭이구나라는 거 아실 수가 있죠. 그러면 그 어떤 수요를 갖다가 원하는 사람들도 그 선택을 하질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개차반이 나도 누구도 이 주식을 매수를 하지 않고 경영권 방어도 하지 않는다는 뜻이 되는 거겠죠. 매출액 보시면은 1,506억원에서 이렇게 반토막이 바로 나버렸어요. 그러면서 당기순이익이 완전 아작이 나버린 그런 상황이다. 부채비율만 보시면 어마어마합니다. 보시면 이거 한계기업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 회사는 또 특이하게도 은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채 비율이 정상적인 부채 비율이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은행의 재무제표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돈을 예금을 받잖아요. 이 부분이 부채로 잡히는 계정이에요. 예금이 부채 계정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부채 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예금 수신이 더 많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어쨌거나 보유 지분이 한 50% 되면서 유통주식 수량이 50% 정도 된다. 자, 참엔지니어링 보시면 22년 4월을 기점으로 어떠한 행태가 바뀐 걸 아실 수가 있어요. 22년 4월을 기점으로 그 최대 주주가 바뀌게 되고 그다음에 기존에 있었던 임원들이 바뀌게 되고 이렇게 HB 캐피탈에서 한빛 자산 관리 대부를 끌고 들어오면서 최대 주주로 들어오게 되더라고요. 자, 참엔지니어링 HB 홀딩스 그룹의 참저축은행을 갖다가 매각을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기사를 한번 보면은 액면가도 안 되는 주가 ES큐브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ES큐브 세력지도 있는 종목이죠. 뒤편의 지도에서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S큐브 2020년 흑자전환을 한다. 뭐 저축은행 우회인수 의혹이 있다라고 얘기했었고 실질적으로 2020년에 이와 관련돼가지고 여러가지 구설수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제가 알기로는 뭐 L 이것도 있고요. 뭐 여러가지 있습니다. 뭐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수 없는 점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어쨌거나 한빛 자산관리대부 지배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에서 나눠지고 HB투자 파트너스 이렇게 되고요. 옛 라이브플렉스가 ES큐브로 이름이 바뀌게 되는 거고 HB저축은행이 ES저축은행으로 뭐 이렇게 가더라라는 거 아실 수가 있습니다. 회사 경영진은 어떻게 반응을 했나? 당시 대표이사였던 신희미는 2020년 8월 전문경영인으로 선임된 이래 뭐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는 횡령배임으로 이제 구속이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 기사를 조금 더 보시게 되면 회사 경영진은 어떻게 반응을 했나? 대표이사였던 신희미는 전문경영인으로 20년 8월에 선임이 된 이래 회사의 안정적인 발전과 성장을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에는 사임을 당하게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왜냐면 뭐 횡령배임 이러한 의혹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ES큐브 나왔으니까 한번 봐야 되겠죠. ES큐브 2310원 어쨌든 뭐 아까보다는 낮지만 다이소 종목이죠. 그래도 5천원 미만은 제가 웬만하면 안 사는 게 좋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313억 보시면은 매출액 비해가지고 이제 점차 올라온 것도 아니지만 적자폭이 또 상당히 커졌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런 것들은 회사를 운영하지 않는 게 나을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죠. 그죠? 당자 비율은 좀 좋은 편이지만 그래도 뭐 크게 매력적인 기업은 아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ES큐브 아직까지 그 참외 엔지니어링의 최대 주주인 HB 홀딩스 그룹이 이제 보유하고 있다는 거 아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ES큐브 전 대표 횡령배임 혐의에 이의신청서를 제출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대로죠. 참외 엔지니어링에 다시 넘어가 보면, 임원들이 재직기간이 23년 1월부터 3월, 요때 거의 다 바뀌었어요. 그리고 24년도 3월, 이런 식으로 바뀌어서, 대대적인 교체가 일어났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창업주는 이미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창업주는 이미 없고 신규 세력들이 들어와서 회사를 갖다가 어떻게 운영을 할지 진행을 하려고 하는 건데 이게 좋은 쪽으로 갈 수도 있고 나쁜 쪽으로 갈 수도 있고 뭐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하는 걸 수도 있겠죠. 근데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루미너스 대표이사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찾지를 못했어요. 세력지도에 있는 종목이 한 500개가 넘으니까. 그런데 프롬서티 이거는 제가 명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죠. 여기도 프롬서티. 자, 그리고 프롬서티 출신이 무려 3명이다. 그리고 아까 뉴스에 나왔던
신임이라는 이분은 신의성실 위반으로 그냥 해임을 당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ES큐브부터 여기 있는 이 세력제도를 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ES큐브 역시도 사명을 변경했죠. 여기 보시면 다른 세력제도에 있는 종목과 똑같이 사명 변경한 게 무려 이 안에서 20% 이상의 그런 걸 차지하고 있더라. EN인베스트가 가지고 있던 이것도 한도 클린텐으로 이름을 바꿨다는 거 아셔야 되고요. 어쨌든 HB홀딩스 그룹이 여기와 여기를 함께 지배를 하고 있고 이것들과 다 연관된 기업들이 지금 세력제도에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아시게 될 겁니다. 근데 프롬서티는 어디냐? 그러니까 여기 프롬서티 하나였던 회사가 이렇게 각각 분리가 되면서 각각 상장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리튬포스로 이렇게 진행이 돼서 하이드로 리튬 테마로 엄청나게 탔었고 하나는 지금 AT세미콘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회사들을 갖다가 뭐 투자하고 뭐 지분을 빨아들이고 하다가 결국에는 이렇게 거래 정지가 되어 있는 상황이다. 그럼 여기 있던 사람들도 분명히 뭐 여기 있던 사람들과 내통을 조금 할 수가 있는 거고 내용적인 부분도 공유를 할 수가 있는 거고 이 사람들도 그렇다면은 조금 재밌는 쪽으로 진행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차멘지니어닝은 지금 상황에서는 분명히 어떤 변동성을 줄 만한 요인이 아직까지는 존재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면은 어쨌든 여기 지금 거래 정지된 부분들이 엄청나게 많지만 굵직굵직하죠. EID, 이트론, 이화전기, 휴센테, EQC, 그 다음 뭐 테라사에서 굵직굵직하잖아요. 여기에 있던 사람들이 돈이 어디로 가겠어요? 아, 나 이번에 이제 어느 정도 차익을 봤으니까 주식 그만해야지. 이러겠습니까? 아니겠죠. 스릴이 있을 거잖아요. 이들도 우리가 주식 투자 감탄하는 것처럼 스릴이 있을 거기 때문에 분명히 자금을 갖다가 어디 다른 쪽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은데 그 중에 하나의 타겟으로 지금 참 엔지니어링이 들어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 한번 보면서 여러분들 나머지 다시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아, 참 엔지니어링 차트를 한번 보면은 아, 6월 달에만 이렇게 변동성이 있을 줄 알았는데 이미 2월 달에 한번 크게 변동성이 있었네요. 그래서 320원에서 단기간에 보시면은 한 3배까지 올라갔었던 기록이 있다. 그러면 이 거래량 터진 게 이게 이탈이 되는 건지 아니면 신규로 뭔가를 하기 위해서 자금이 몰리는 건지에 대한 것은 알 수가 없지만 어쨌든 요 구간대로 다시 내려와서 반등이 좀 있다는 거는 요 사이에 물렸던 개미들이 반등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여기서 한번 털고 다시 한번 물량 모아서 올리는 그런 식의 개념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거 아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종목을 보면은 매수하라는 말씀은 절대 드리지 않아요. 세력시도 있는 종목들은 여러분들 절대로 매수하지 않기를 바라는데 만약에 이 구간에서 물리신 분들이 계신다라고 하면은 어떠한 변동성이 지금 일어날 가능성이 충분히 있으니까 변동성 나왔을 때 짧게 짧게라도 손절하고 이탈을 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요거 뒤로 한번 돌려볼까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게 끝인 줄 알았는데 이쪽 뒤에 보면 더 어마어마하죠. 그죠? 1940원까지 갔었던 그런 기업이고 뒤로 더 돌려보면 와 이게 처음이 아니군요. 거래정지도 한번 당한 적 있었고 변동폭 자체가 어마어마했다. 그래서 처음부터 근본부터 이렇게 복잡한 회사였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회사는 앞으로 경영진이 바뀐다라고 하더라도 오른쪽으로 진행이 될 수는 없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지금? 와 이게 진짜 끝인 줄 알았는데 지금 우리가 여기서 보고 있었던 게 요 정도 크기거든요. 이것도 우와 크다 이러고 있었는데 여러분들 충격적이지 않으세요? 잠깐만요. 이거 도식화를 한번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요거를 보고 와 어마어마하게 변동폭이 있네. 단기간에 3배가 올랐네 이랬었는데 지금 이 구간을 보면은 감자 때문이긴 하지만 엄청나게 그 변동폭이 있었다는 거 알 수가 있고요. 뒤로 한번 더 돌려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와 이거는 여기는 아예 보이지도 않아요. 여기는 아예 보이지도 않고 지금 이게 이 정도인데 여기 뒤에서 이만큼 큰 분홍색 박스가 나오다라는 거 아실 수가 있는 겁니다. 뒤로 더 돌려볼 수 있네요. 그죠? 뒤로 더 돌려보니까 장난 아니죠 여러분들. 야 이게 뭡니까 여러분들. 최고 주가가 494,591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런 일을 갖다가 수없이 반복을 했었단 말입니다. 수없이 반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장 폐지 조건이 약간 벗어나거나 아니면 거래정지 조건에서 약간 벗어나는 그런 식으로 계속 연명을 해왔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근본이 바뀌지 않으니까 여러분도 똑같겠죠. 여기 지금 거래량 대량으로 터졌을 때 무조건 이탈을 해야 된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런 단순한 분석만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보셔도 이런 종목들을 선택하지 않으실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좀 더 프로답게 투자를 해보고 싶으시다면 여기 위에 있는 가디언즈 스터디 클럽이나 아니면 선물 실전방을 통해서 저와 함께 시장을 흐름에 맞춰서 투자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참여하실 분들 여기 아래에 있는 배너의 번호로 스터디는 스터디 참여, 뭐 실전방은 실전방 참여라고 보내주시면 되고요. 절대로 여러분들 성명이나 이런 것들 보내지 마세요. 그래서 DB와 저는 시키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영업을 하지도 않습니다. 언제든지 마음 편하게 문의 주시면 답변 없어도 저는 뭐 더 이상 하지 않으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이 바뀌는 거는 소중한 금액, 피땀 흘린 돈을 갖다가 적절한 비용을 지불을 하고 여러분들이 배우셨을 때 인생을 바꿀 수 있게 하는 거지, 여러분들 무료 종목으로 무언가를 찾거나 아니면 무료 정보로 여러분들이 인생을 투자로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은 팍 버리시는 게 나아요. 진짜 절대로 그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서비스에 대해서 지불을 하는 만큼 여러분들도 돌려받는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세력지도 있는 종목 절대로 하지 않는다. 두 번째, 이 종목은 올라올 때마다 손절을 해서 투자금은 다른 쪽으로 투자한다. 요거 두 개만 지키시면은 여러분들의 계좌는 조금 더 풍족해질 가능성이 향후에 높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